이제 경위를 포하는 마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좀 그 사람을 따라하고 싶다. 약간 그런 오마주 미션을 줬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무대는 네. 감찰팀 영상입니다. 네. 근데 이거 오마주와 좀 상관이 없지만은 네. 감찰팀은 영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애들 벌금과 이런 거 뭐 감찰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무대를 하나 준비를 시켰습니다. 이따가 그러니까 영상부터 보고 이따 설마 아이, 아닙니다. 아예 오프닝을 어, 저희가 또 이제 그 뭐야 그리고 그 엔지니어 비타 씨 들어오세요. 아 맞다 오늘 엔지니어님. 자 그리고 오늘은 네 무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한 팀당 네 무대를 보셨었는데 이번에는 세 무대로 해가지고 네. 각 팀당 세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 점 유의해 네. 주시고 네. 어 비타 들어와서 하자. 야 오늘 또 이제 음악 감독님 아, 안녕하세요. 형님 안 사요. 형님 안 사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에 매일 뵙네요. 형님 안 사요. 이미 다 팔았어요. 아, 네. 화면 이렇게 끌리는 거지. 렉 없으시죠 화면? 자 일단은 그 세 개 무대가 아쉬울 수 있겠지만 또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해보고 다음번에 네. 순위권이 어 내가 네 개 무대가 될지 세 개 무대가 될지 이따 이런 건 말씀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무대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예 저희가 이제 매번 순위권 때마다 영상을 준비를 하는데 어 일단 첫 번째 영상에 대해 설명드리면은 저희가 이제 애들을 많이 속였어요. 예 뭐 인터뷰한다 속여서 뭐 남자가 번호 따는 것도 해봤고 별거 다 해봐서 안 속아요 얘네들은. 예 그래서 근데 저희는 사실 감찰 특성상 속여야 됩니다. 맞지. 이번에는 저희가 신입생들을 한번 아 신입생들 왜냐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햇병아리들을 또 이제 저희들이 또 교육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입생들을 한번 속여보자 이렇게 해서 내가 좀 준비를 했는데 일단 영상의 제목은 신입생 환영이 아 신입생 음주 테스트입니다. 자 뭐냐면 음주 테스트? 네 음주 테스트 술을 마실까? 저희가 이제 연습주 때는 저희가 이제 금주 왜냐면 이제 순위권에 이제 모든 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신입생 환영회라는 명목으로 저희가 꼬드겨서 이제 술을 권했을 때 내가 먹을지 안 먹을지 혹시라도 먹으면은 이번 그걸 통해서 또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걸 교육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가 영상을 촬영을 한번 했고요. 이 영상은 뭐 여러분들 감히 진짜 레전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와 천사 유혼이게 랩대 넘게 힘주와 비네 감사합니다. 어 진짜 레전드죠. 이거는 뭐. 네, 받을만합니다. 예 네, 받을만해요. 네. 팀장님이 준비한 건데. 저번 감찰팀이 존망해가지고 진짜 어, 이번에는 진짜 안 보여주면은 진짜 제가 퇴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로. 그만큼 기대를 해주시고 어?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앞섰어요. 어? 저는 저번에 앞섰어요. 아니 왜 그거를 그 팀이야. 자. 또 약한 모습 보여주마. 네. 네. 어 퇴사해봐. 화이팅! 화이팅! 진정한 이번 영상으로 진정한 재미가 무엇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찰입니다. 확실하지? 말씀 확실하잖아요, 저희. 예술이가 확실히. 자 이제 보여드리면 됩니까? 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 일단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리 잠깐만 다시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노래 주점인가? 예 그렇죠. 네. 네. 술집에 왔습니다. 저희가 술집에 온 이유는 순위 그룹에 저희 반에 신입생들이 있죠. 각 팀당에서 총 4명의 신입생들이 있는데 신입생 환영회라고 저희가 부를 건데 과연 저희의 유혹을 이겨내고 술을 마실지 안 마실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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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진짜 저희 술 먹어요? 아, 야, 여기서 나 처음 와서 존나 먹었었어. 아 진짜? 어, 끝나고 남편도 올 수도 있어. 하러 왔다. 네? 끝나고 남편도 올 수도 있어. 원래 우리 그 뭐지 순위 그룹 하면은 신들 오면은 생각보다 와서 좀 힘들어하는 거 많고 저희 들어가기 힘들거든. 신한애입니까? 신한애예요? 신한애예요? 신한애? 신한애? 아 그렇지. 맞지? 어. 아 근데 저 지금 저 화이트팅 거기에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아니 근데 아니면 내가 뭐냐 내가 얘기했는데 나 오늘 밤에 오라고 할까? 여보세요? 다 뭐야 연습 중이야? 오늘이라도 와야 될 것 같아. 아 진짜 아 그 뭐지 오늘 신입생 한 명 하거든. 아 그래? 아니 너도 와. 그거 깜짝. 어 올라면 류아랑 같이 와. 류아랑 얘기하고 온대. 방송도 나. 진짜 과일 먹어도 되겠어. 네. 아 이거 못 먹어. 근데 오케이. 좀 먹어봐요. 와, 아, 술 안 먹어? 과일 오면 안 먹는데요. 과일을 좀 먹고. 네, 과일 먹고 너무 빈속이어가지고 과일 먹고 먹겠대. 왔다 왔다. 내 손 생긴다 보네. 예리 이제 봐봐. 가자 가자. 얼마나 같이 할지 모르겠어. 잘해라. 힘들고 간다네 하잖아. 너무 이쁘다. 자, 손 너무 해냈다 진짜로. 와, 이제 다 이겼다. 와, 원샷. 진짜 처먹네. 뒤졌다 니들. 와, 야. 이게 정도가 아니야 이거. 네, 뭐 하냐고. 왜? 네? 네? 아니, 뭐 하는 거야? 네. 자, 네. 자, 축하드립니다. 당신들은 순위그룹 감찰팀에 신입생! 멀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무리 지르고! 이것들이 먹으라고 저한테 안 먹는다 그랬는데 나한테 이래가지고 나 먹었어. 나 너무 그래. 어때요? 아니 나 노래팀이 목 관리를 하지 못할 만큼 술을 먹어. 순위그룹 안 좋은 게 없습니다. 진솔이가 진짜 넣을 줄 알더라. 술 싹 말아가지고. 야, 진솔이네. 진솔이가 진짜 오래도 필요하고. 신세 관리 좀 하세요. 한잔 너무 왜 마셔? 의심 안 해? 아니 의심을 1도 안 하고 왔다. 야 방금 카메라 앵글 돌렸을 때 한 잔 더 먹은 사람 누구야? 자 일단 그래도 한 명씩 인터뷰 짧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오초부터. 저는 진짜 약간 감찰팀이 존목을 많이 하는 팀이구나. 그치 그치 그런 줄 알았지. 그 누가 이렇게 비방으로 술 먹게 해도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절대 안 됩니다. 항상 감찰처럼 누군가가 다 도찰하고 있다. 어? 뭔가 약간 의심하고 있다. 약간 이런 거를 항상 긴장감 가지고. 알겠죠? 네. 난이는 제일 마지막에 왔어. 네. 마지막에 왔는데 그냥 와서 진솔미 가대. 야 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이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연어의 개집애 때문에 제가 또 먹지 않았으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찌됐건 마셨기 때문에. 대팀장이 만약에 절대 안 먹을 거예요. 비방으로 밥 먹자 먹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절대. 저한테 제보하시면 됩니다. 네. 아, 다음 진솔이. 저는 이미 좀 피했고요. 술 많이 먹고. 저는 못 먹어 제가. 팀장님도 이거 약간 그건 거 알았어요. 힘든 거 없냐 뭐 이런 건줄 알고 먹었는데 이게 또 회장님이 오실 줄 알았어요? 네. 제가 회장님이랑 1년 동안 같이 거의 살았는데 비방으로 두 번 먹어봤어요. 진짜 그럴 일 없어요. 야, 아시겠죠? 다음. 사실 뭔가 생각을 했어요. 뭔가 영상을 찍는다고 했고 왔는데 그게 페이크라고 하니까 이게 또 하나의 페이크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아, 연습 어떻게 하자고.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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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긴 했어. 계속 물어본 건 여쭤봤던 것도 그런 이유였는데 사실 나중에는 믿었거든요. 진짜 아 이거 진짜 찌리구나 하는데 아니었네요. 어쨌든
원래 여러분들 방송은 방송일 뿐 예, 다들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정말 많이 설득을 해가지고 먹게 만든 거니까 방송으로 봐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비방술 안 먹기로 다 약속해. 네. 알겠지? 제 신입생들 제가 교육 단단히 했으니까 앞으로 네. 꼭 봐주시면 방송은 되겠습니다. 방송은 방송일 뿐? 오늘 저희는 징계는 징계일 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징계해야 합니다. 오케이. 오~ 네, 오케이. 오~ 자 이번에는 담타 아니고 네. 회장님 사장님 안 주무셨어. 맞습니다. 아, 다행이다. 저도 안 주무셔서 맞아. 다행입니다. 아, 진짜로. 말씀도 해주셨어요. 야야야 이게 뭐 술을 먹어 애들이 이거 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게. 아,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 저거 촬영 끝나고 술 마신 거 아니지? 맞아. 그거가 중요해. 그게 후가 중요합니다. 저는 끝나고 제가 제일 먼저 갔어요. 수고했습니다. 바로 갔습니다. 저 끝나고 집에 가서 방송했습니다. 저도 바로 갔습니다. 아 집에. 근데 신입생들은 갔나 모르겠네. 저 아니 마지막까지 제가 다 봤어요. 네, 다 가는지 안 가는지 맞아요. 일부러 다 봤어요. 봤는데 싹 다 갔습니다. 택시까지 가는 거 보고 있으면은 찍으려고 그랬죠. 근데 독하게 다 택시 타고 집에 가더라고요. 다. 맞아요. 근데 하나 확실한 거 말씀드리면 정말로 뭐 주작일도 없이 다 모르고 마신 거예요 그냥. 맞아. 그냥 맞아. 정말 마신 네. 겁니다. 하나 이 신입생들이 문제라니까. 자, 순위 그룹은 절대 비방 존목 안 되고 비방 술 밥도 안 돼요 심지어 맞습니다. 대화도 안 돼요. 방금 아 그래요? 비방 아니 그러니까 아, 따로 여기 오는 거잖아. 저번보다 괜찮다고. 앉아. 후기 한번 살짝 나도 일단 재밌게 본게 일단 이런 거
확실히 잘 속여서 너네들은 네. 네. 아 애들이 뭐 안 속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속이는 것도 니네 능력이야. 맞습니다. 맞아 맞지. 네. 막 안 속아요 이런 거는 솔직히 핑계일 뿐이고 네. 어떻게든 속여서 네. 애들이 저런 거 일단 영상 받아와. 알겠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만들어내. 알겠습니다. 네. 하니까 얼마나 좋아. 저희도 이제 지난번 순위권 때 저희가 이제 영상 틀 때마다 다들 야 얘들아 담탑이다 하고 다 담배 피러 가져가지고 아 이번에는 그래도 자리를 지키게끔이라도 최대한 해보자 해가지고 네. 저희가 좀 그 뭐지 프리즈 때부터 같이 고민하고 영상을 바로 좀 준비를 일찍부터 맞습니다. 해가지고 생각한 것도 예, 많아요. 생각한 것 해놓은 것도 네.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네. 예, 다음에도 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또 이제 또 다음 영상은 진짜 네. 초대발 레전드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거의 공중파급 클래스. 근데 이게 오케이, 편집을 오케이. 제가 거의 초짜여가지고 거의 공중파급 예. 자연스럽지가 않은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부금이 좀 영상에서 조금 뭐 아니 모르겠다. 그거는 살짝 작게 해주고 나만 크게 들렸어? 크게 어, 좀 크게 좀 영상 소리가 좀 작고 화질 네. 네. 화질 개선. 화질 아이폰 14프로 맥스인데. 조명 때문에 조명 때문에 아아 관찰 앉아보세요. 네. 오, 감사합니다 너무. 자 일단은 영상 너무 잘 찍었고 네. 다음번 다음 무대 기대해도 되겠죠? 네. 다음 무대 레전드를 옵니다. 무대. 기대 많이 하십시오 진짜. 오케이. 네. 진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네. 일단 집기 되는 것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천한 즐겨찾기 팬가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혹시 어떻게 좀 순위만 어떻게 안 되나 한번 욕심 좀 내볼게. 그리고 4등이야. 저희 4등이 안 되나. 아니 좀 치면 순위를 따는데. 나 눈물 날로 해. 아니 우리 감찰 이름 달고 3 정도 욕심을 한번 내보 안 되나. 그러니까. 내도 되나요? 설마 3등 되나요? 아 욕심 있는가. 3등 내볼 내죠. 자 일단. 네. 집계 다 됐나요? 네. 집계 중인가?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무대 남아 있으니까. 예. 감사합니다.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최우민 씨 뭔데? 야, 분위기 좋아, 분위기 좋아. 터졌다, 터졌다 또. 야. 자, 일단 이제 자 감찰팀 퇴장해주고 예. 다음 무대 네.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매운 무대인가? 자, 아, 좋았어. 자, 오프닝 시작되었습니다. 네. 오프닝 했고, 자 첫 번째 무대가 아니 두 번째 무대 네. 저희 노래팀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래팀. 엔솔! 현재 엔솔. 2등인 엔솔이어서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작은 거인이라는 수식어를 저희도 담고 싶어서 이선희 선생님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아... 자 이번에 개건 있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와... 출격합니다. 예. 야 기대해보면 한 무대입니다 여러분들. 자 들어오시고 네 엔솔! 기대가 되는 무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세팅 좀 도와주세요. 네. 이어폰에 바로 끼시면 됩니다. 다시. 자 이번에 저희가 인이어를 바꿔가지고 여기서 세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네. 자요. 자 마이크는 꺼놓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폰들 끼시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랑은 아직 난 몰라서
생각하고 해야 돼. 다음 무대를 네. 위해서. 네. 자 일단 앉으세요. 앉으세요. 네. 자 이번에 와 일단 아 진짜 좋았어. 아, 진짜 좋았어. 연습한 대로 리허설 때 한 대로 그거 다 나왔어. 감사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지금 토마토 씨가 개그맨 나와 주셔가지고 네. 일단 무대를 했는데 얼마나 떨렸어요? 아 저 진짜 저 스타 1대1보다 떨렸어요. 그 정도로? 아 진짜로 약간 이게 팀이다 보니까 뭔가 아 나 하나 실수하면 민폐 끼치는 거니까 더 뭔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긴장됐어요. 아 근데 아직도 지금도 긴장 그래 부르고 나서도 떨릴 거야. 어 지금 맞아요. 진짜 아직 덜 풀렸어요. 눈 감고 부르더라고 아예. 아 그 따라가면 안 돼가지고. 아 맞아. 확실한 거는 제가 또 토마토 그래도 좀 측근이잖아요. 제가 학버드의 대학대전 7세트 나갈 때보다 더 떨었어요. 그때는 좀 이 정도까지 긴장 안 했거든요. 어? 근데 근데 지는 게 익숙했으니까. 아 그건 맞지. 네. 오늘 확실히 긴장 많이 하면서 예. 네. 생각보다 목소리 톤이 좋으셔가지고 놀랬어요. 맞아. 평소 그거보다 아, 예, 예. 좋으셔서 놀랬습니다. 아 일단 우리 엔솔 어땠어? 너희들은 이거 잘 불렀다 생각해? 무대 이번에? 네. 아,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노래가 바뀌었는데 이제 같이 만나서 연습을 한 번밖에 못 했는데 바뀌기 전에 이미 써버려가지고 그래서 디코너밖에 못 했거든요. 아, 제가 그래서 한 번 더 가능하냐 했는데 그게 규칙상 안 된다고 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같은 규칙상? 저희가 이제 원래 한 번 불렀어요. 한 번만 하는 거니까 그 아유 유도리 있게 하면 돼. 역시 그건 유도리 있게 한번 더 해도 됐는데. 그래? 됐지 뭐. 어 곡이 바뀌었으니까. 아 그것도 걱정. 웬만한 개건분들 좀 약간 민폐 안 끼치려고. 너무 또 이렇게. 너무 막 연습 방송 막 두 번 하고 막 이러면 좀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무튼 뭐 다니는 아니 첫 무대 아니야? 완전 첫 무대인데 오. 생각보다 별 긴장 못 안 했어요. 왜냐면 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더라고. 이수 그때 했을 때보다 모니터를 해봤는데 맞아. 그래서 우리 잘할 수 있다. 계속해서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셋을 하니까 오. 역시 프로다. 점프로. 어 맞아. 점프 출신이잖아. 근데 같은 첫 무대인데 참. 아, 일단 안 떨고 잘했어. 아, 일단 왜냐면 내가 뭐 좀 하면서 아니라 여러분들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회장님 저는 의상이 아, 맞아. 그래 이런 거 캐치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의상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막 구해가지고 멀리서 대여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어, 한번 일어나서 그 진짜로, 약간 의상 대여를 해와가지고 색깔 달라 다. 인사 어떻게 하지? 아 예쁘다 예쁘다. 들면서 해야죠. 이거 누구 아이디어였죠? 저요! 저요! 맞아요! 언니가 아이디어였어요. 저 아이디어였어요. 이거 해보면 안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퍽 하는 거? 아 오케이! 아니. 다! 누가 해보? 어떻게 하는 거죠? 어떻게 인사해요? 아 이렇게!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 죄송해요! 야 이쁘다. 아니 씨. 애들도 이 한복이니까 신나가지고 밖에서 맞아. 비방으로 막 회장님한테 마마! 아니 뭐라도 마마! 진짜 신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말했어요. 지랄하지 말라고. 아 예쁘다 예쁘다. 사진도 많이 찍고 막. 맞아요. 근데 되게 선곡이랑 잘 맞춘 의상인 것 같아가지고. 아, 좋았다 좋았다. 아무튼 엔소울 지금 현재 1등이에요.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저희 너무 1등을 못해가지고 엔솔 멤버 같아요. 아 진짜요? 진짜 멤버예요. 우리 지금 1등에서 못했다 그래가지고 근데 뭔가 제가 나왔을 때 딱 1등 네. 해야 뭔가 의미 있는 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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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현재 네. 1등 이제 마토가 이제 돌아갈 텐데 네. 이 무대를 끝으로 지금 현재 1등 하는 거 보고 가는 거야. 맞아 그치 우리 토마토 그 뭐냐 이거 밖에서 아까 보니까 언니 우리 1등하고 그냥 소주 한잔 해가도 돼. 안 된다. 애들 못 관리해야 돼. 신나가지고 안 돼. 애들 하면 걸린다. 어, 안 돼. 오케이. 다시 한번 이번에 팝이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야! 다니야 좋았다. 좋다. 좋다 진짜 저를 위해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디코 7회 네. 대번호 나와주 토마토 친구에 너무 감사드리고 토마토 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익으로 엔솔 이 첫 무대 좋았다. 감사합니다. 목 아끼고 감사합니다. 다음 무대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이어폰 노래팀 들을 때는 이어폰 꼭 준비해 주시고 네? 기대해 주세요. 지금 제일 하찮은 무대부터 했습니다. 네? 네? 아, 예? 네? 무대 예? 아니죠. 처음에 괜찮아, 이게 좋은 무대인데 일단 객원분들은 빨리 가 보내드려야 되는 게 그 예의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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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고맙다. 토마토 파이팅! 우선까지 이제 다 준비해야 돼, 노래. 아, 근데 확실히 객원들 분들도 이게 순위콘이라는 그 뭐랄까 그 압박 부담감 같은 게 있어서 아, 그런지 긴장을 많이 하세요, 확실히. 진짜. 진짜. 눈을 와. 딱 감고 부르시더라고. 한 번도 안 뜨시더라고. 자, 일단은 광우 씨. 네? 졸려요? 너무 좋은데요? 아, 좀 약간 좀 빡세 졸리기에 난지시간이래. 아니, 아직에 12시 때 졸려요, 저는 12시 멘트를 이렇게 좀 치고 봤거든요. 한번 조금 부탁 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드립니다래. 오케이. 오케이, 이런 들어. 자, 하찮다고 해서 죄송합니다. 네. 객원분들 앞에서는 안 할게요. 그래서 뭐 오해할 수 있으니까. 이 선비 새끼들아. 야. 오케이. 자, 이번에 두 번째 무대 봤습니다. 자, 세 번째 무대가 여러분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무대는 NS 화이트의 소녀시대입니다. 오마주. 와! 자, 오마주 소녀시대를 한 이유는 다양한 매력으로 오랜 시간 팬들과 함께하고 있는 소녀시대처럼 주주님들께 다양한 모습으로 오래오래 함께하는 장수하는 NS 화이트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남겨줬네요. 그리고 곡은 소녀시대 5입니다. 오!
볼륨이 너무 진짜... 볼륨이 너무 작다고요? 뭐 어떤 볼륨이 작은지 모르겠는데 여기 뭐 일단 조금 중간 중간에 제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 본인 볼륨이 작으면은 이렇게 키워 주시면 돼요. 핸드폰 그 귀찮다고 우리한테 키워 달라면 안 돼요. 노래할 때 소리가 좀 작았, 전체 볼륨 좀 작았다. 오케이. 그 비타가 운영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전 잘못이 없어요. 아니, 바로 신시가 피드백. 고개 가우뚱거리고 있어요. 진짜 표정을 내. 아, 이걸 보여주고 싶어 진짜. 비타 씨 한 번 더 들으면 저 진짜 멘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네. 비번만 켜 놓을까요? 얼굴 표정이 이게. 비번만 켜 놓고. 아저씨 소리가 작대요. 소리가. 자, 오케이. 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자, NS 화이트 소녀시대. 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 많은 하트 올려 주세요. 예! 아, 채팅 거기 고고 해줘 매니저분들. 기대된다.
아, 여기 진짜 있어. 저는 앞에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읽어드려야 됩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아, 역캠, 역캠. 역캠. 이제 인신이 와! 인신이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등밖에 안 돼! 치고 올라가야! 자, 자업한 순위콘 때 화이트가 1등을 했었죠? 네! 1등 했지만 두 번은 할지도 모르겠고 아직까진 뭐 첫 번째 무대를 했으니까 혹시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안쪽에 다 몰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의상이 너무 좋다. 와! 의상이 너무 좋아. 의상 진짜 힘들게 구했습니다. 제가 진짜 열심히 잠 밤낮에 설정하면서 구했습니다. 근데 저평가 받던 이유가 의상 때문이었네. 그래 그래 의상 맞추면 역시 다르네. 또 다른가요? 다르다 어? 의상 입고 하면 또 다른가요? 다르지. 아 뭐가 춤이? 네. 당연히 다르게 느껴. 와! 체력 개구나. 시작합니다. 또 역시 역시 오늘 헤드트릭 넣나요? 일발 역시는 역시 노래를 좋아요. 왜 뭐 빠졌어? 아니요. 아니 뭐. 아 앞에 프라이가 뭐 빠진 것 같아. 70만개 감사드립니다. 힘들게 보신도 후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수고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 보여주겠습니다. 진짜 이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아 진짜 이번에 애들이 다 잘했나 보다. 네 진짜 이 얼마 차이 안 납니다. 3등 가나요? 집계 활동할 때 앉아서 네. 이거에 일단 우리 너희들 이제 고생한 것도 물어봐주고 해야 돼. 네 맞습니다. 별풍선만 계속 이렇게 이렇게 조금 한 명만 앞으로 이렇게 원을 그려. 원을 니 뭔지 들어갔어. 그지? 감 조심해야 돼. 벌써부터. 아 진짜. 너네 하면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소품을 언제 준비했어요? 그래. 이런 거. 현우 오빠. 이런 것도 다 뒤에서 이제 시간. 자, 시트 보이죠? 왜 낚여줘요? 진짜 예쁜 것만 보면 안 돼. 앉아. 샤티 보. 저희 네 저희가 이 곡 하면서 누군가를 응원해주고 싶었는데 아. 그 응원해주고 싶은 분들 중에 한 분이 딱 회장님이셔가지고 응원가
하잖아요. 어. 그래서 회장님을 응원하고 싶어서 마지막 이렇게 현웅 오빠. 아. 남순 오빠는 뭔가 좀 항상 남순이라 부를 수 있는데 현웅 오빠는 언제 불러봐요, 솔직히. 일정. 그래, 넌 진짜 간부해라 계속. 감사합니다. 진짜. 그러니까 벌금 걷어. 이렇게 이런 사회생활을 꾸준히 잘하는 거 최고야 진짜. 이 맛이거든 알겠지. 나도 못할 것 같아. 회장님이 좀 부끄러워하시더라도 막상 나오면 기분 좋아하신다. 아 진짜요? 아 그지. 좋아하셨어요. 아 기분 좋아하셨어요, 형님. 앉아라. 네. 네. 아직 모른다. 아직. 내가 말해줄게. 네 알겠습니다. 야! 밖에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의상 구할 때 되게 힘들었다 들었거든요. 아 맞아요. 저희가 원래 이 의상이 아니고 다른 의상 구했는데 입어보니까 제가 너무 구린 거예요. 어, 입어보니까?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이거 전 의상. 그래서 이거를 이제 킥으로 제가 잠을 이틀 동안 못 자고 구한 건데 제가 원래 안 되는 건데 제가 인스타 DM을 보내니까 사진 한번 올리시고 저희가 보내드릴게요. 와! 인스타! 인스타! 73만 행동! 와. 현우 오빠를 찍으면 어떻게 남순? 그래 남순 하면 아무도 몰라. 막말로 남순이라야 알지 몰라. 아 오늘은 억까 안 할게. 와. 뭐든 좋아 뭐든 좋아. 아니 근데 남순이라고 쓰면 되지. 맞아. 샵 남순. 샵 남순. 샵 남순. 샵 남순. 샵 남순 이렇게 하면 돼. 어 그러면 돼. 어. 말하면 되지. 아니 아니 근데 화이트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트로피 하나 있잖아요. 어. 아 그쵸 그쵸. 네. 저번 순위콘 1등. 네. 야 이거 아니 이번에 하면 이거 2연속 2관왕이에요. 근데 그 트로피가 다르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다르지. 별 그래서 별 있는 트로피 이렇게 딱 두 개 두면 아 이게 감회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공약하는 것이죠. 만약에 오늘 트로피 들고 가면 화이트 팀 뭐 공약하겠다 주주님들한테. 어 공약 하나 뭐 이미 1등 공약하지 않았어? 저희 1등 공약 있었어? 저요.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알기로 순일이 비키니 오? 예? 비키니였나? 순일 비키니. 제가 시킨 거 아니에요. 진짜로. 어. 그럼 지금, 일단 못 하겠는데. 비키니. 못하지. 어, 제가 시킨 건 아닙니다. 예? 오해하지 마세요. 비키니? 번개? 어? 아니, 아! 우리 1등 하면 큰일 나겠는데. 미켓 누나. 뭐? 안 돼. 미켓 감기 걸려. 아, 후디잖아, 후디. 아. 아. 아, 왜? 네? 후디 상이잖아. 비키니. 어, 한번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약을. 애들이 막 진짜 경쟁이 진짜 빡세요. 와, 진짜 치열하다. 자 일단 그래도 오 이거 하면서 이것도 좀 추울 때 우리가 좀 연습할 때 말이 많았잖아. 그렇죠. 어. 네. 아 우리 볼 때는 좋았는데. 이게 뭔가 이게 막 빡센 곡은 아니긴 한데 이게 뭔가 의상이나 표정으로 좀 순을 시킬 수 이제 뭔가 보여줄 눈여기가 있다라고 그치. 생각을 해가지고 고른 거여가지고 이제 치어리더복 입고 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저는 궁금한 게 이 소녀시대 노래 뒤에 게 더 유명하긴 하거든요. 이 노래가 맞지, 가장 맞지. 좀 약간 처음 좀 베이스 깔고 가는 건가요 이게 이 무대가 지금 이게 오프닝 오프닝이 때문에 저희의 이제 1등을 응원하며 회장님을 응원하며 이런 노래였습니다. 야. 근데 미안한데 아 편하게 할게요. 출하나 네? 연예인 모신 것 같아요. 가요? 많이 좀 하고 약간 이러고 아 언니들이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줘가지고 맞죠 맞죠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알았어 알았어. 네 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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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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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아띠는 이번에 순위권 네. 첫 무대잖아. 이제 또 네. 이제 신입이에요. 이제 막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맞죠. 첫 무대인데 어때? 저는 심장이 일단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딱 처음에 있는데 이렇게 있던데? 어 꾸민 것 같고 손이 이렇게 막 네, 떨리면 제가 원래 한 번도 큰 무대에서 떤 적이 없어요. 오, 처음 떨었어요. 와 진짜? 네, 유명한 댄스팀에도 있고 그랬었는데 네. 왜 또 떨렸던 것 같아? 일단 너무 설레고 너무 꿈 같은 곳에 있는 느낌이어서 빨리 그 인정받고 싶다. 우리 팀 잘한다고 네, 약간 꿈의 무대였어요 저한테는. 와, 너무 영광이. 어떻게 보면 화이트 팀이 또 이제 오디션이나 뭐 이제 연습 전에 항상 기강이 좀 빡센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악내 입장에서 연습하면서 불편한 점은 좀 없었는지. 그냥 맞은 적 없는지. 네, 혹시 불쾌한 점이나. 아, 아니,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 아, 제가, 발도. 아, 잠시만요. 말해봐. 또 뭐야? 또 뭐야? 아 장난이고 너무 스위치했어요. 근데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너무 약간 친데리여서 제가 조금만 손 안 대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다가 아 씨발 이러고 등을 이렇게 친데리네. 친데리. 저는 험하긴 한데 챙겨줄 거 다 챙겨. 얘가 걸리면 조용히 붙이시고 이런 스타일. 아니 오늘 걸그룹이라며. 아 맞다. 다시 카트 피파인 잡아서 그랬구나. 음료 쏟아도 아유 등신아. 다시 말했어. 원래 아이돌 컨셉이면은 아이돌 오래 노출하면 안 돼요. 빨리 다음 무대 가시죠. 화이트의 첫 번째 무대 잘 봤습니다. 있었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뮤비 그대로 따라한 거 아니야? 그래서 어제 좀 저평가를 받았지만 오늘 이걸 위해서 그렇게 한 거 같아. 맞지 맞지. 의상이 중요하다니까. 크다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세 번째 무대까지 봤습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로 네 번째. 자 감찰 보셨고요. 불 화이트 보셨고 엔솔 보셨고 화이트 보셨잖아요. 그럼. 네. 이제 순이힐 순이. 나옵니다. 아, 댄스 다음에 노래. 일단 순이힐은 오마주 포맨을 선택했고 포맨, 선택한 이유는 포맨은 합이 잘 맞는 그룹 가수이고 네? 그 중심에 있는 신용재의 감성적이고 폭발적인 음색이 저희 순이힐의 음색과 잘 어울려서 선택하여 부르게 되었습니다라고 이유를 적어줬습니다. 네? 포맨의 살다가 한 번. 와! 매니저 갔는데 진짜 무반주로 들었는데 소름 돋았어요. 살다가 한 번쯤. 근데 아시겠지만 이 노래 선곡했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에요. 엄청 유명한 노래고 포맨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살다가 한 번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세요 순이. 들어오세요. 자 준비한 동안 저희 마이크는 끄도록 하겠습니다. 아, 들어와. 자 객원이 있습니다. 네. 오바라 씨. 그렇게 안 찍어.
계세요? 아직도 그곳에서
작사를 어쩔 거야, 작사. 봐봐. 야, 진짜 잘한다. 와, 와 미쳤다. 와, 역시 역시 역시. 와, 와 지금 음색 1티어. 와. 꿈의 무대 야! 말자연이 감사합니다. 와. 와, 아유 진짜 지겼어. 이거 채무야 받아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디 말자형님. 지그재그 해서 아! 후디 형님! 우찰짱 후디! 아니 후디 형아 왜 오 후디 뭐야? 뭐야? 후참잘 후디 와 감사합니다. 후디 개질이네. 와 지그재그로 좀 앉아주셔야지 됩니다. 자 아! 아, 예, 잘 어울려서 그래. 잘 어울리죠. 나가서 바꾸세요. 나가서 바꾸시고. 네. 네. 일단 와 노래 들었는데 진짜 개지렸어요. 야, 진짜. 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와 진짜 역시 순일답게 노래 찢었다. 야, 네. 진짜 잘했어 이거. 와, 소름 돋았어. 고모라 립싱크가 너무 잘했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립싱크를? 나는 속았어 처음에. 아니에요 내고 있었어요. 아니야 내고 있었어. 요 내고 있었어. 근데 약간 그거 알지? 이렇게 안 보죠? 이렇게 아 미세키트가 최대 안 들어가게 안 들어가. 아까 김현조 선생님만큼 넘고 나가요 넘고. 일단 우리 구보라 씨 일단 이 무대 했는데 일단 연습 그 기간 동안이라 느낀 점이 어떤 건지. 아 일단은 제가 약간 박치고 그리고 원래 부끄러워해서 사람 많은데서 노래 진짜 못 부르는데 옆에서 다 잘한다 해주시고 계속 지금 쉬는 시간 내내 거의 진짜 한 20분에 한 번씩 오셔서 막 계속 연습 도와주시고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저 민비 안 끼쳤죠? 너무 잘했어. 민비 좋았어. 딱 말해드려요? 네? 딱 말해드려요? 진짜 그랬잖아. 아, 근데 진짜 너무 일찍 와가지고. 2시 이쯤에 와가지고. 그렇지? 너무 일찍 왔어. 2시 반인가? 그만큼 열정적이라는 소리인가. 열심히 했습니다. 떨리진 않았어요? 아,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약간 원래 제가 그냥 생공으로 부르면은 또 너무 못하면 티 나잖아요. 근데 우리 또 예슬 언니가 스타나! 아, 예. 가수로 첫 데뷔했는데 은퇴 방송이었습니다. 자, 예. 아, 혹시라도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할까봐 걱정했죠. 아,
감사합니다. 아니야. 예. 아니야. 근데 이 노래 굉장히 또 어려운 건데 선곡은 누가 작은 거예요? 누가? 살다가 한 번쯤. 아 살다 개건분이 들어가는 거는 이제 살다가 한 번쯤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건 제 의견이었어요. 오, 네. 음색이 근데 진소리가 음색이 와. 아 완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진소리에 맞춰서 약간 좀 선곡을 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포맷 자체를 진소리가 좀 잘 어울려서. 근데 이제 아 근데 훈이 노래 많이 늘었어. 아, 진짜 늘었어. 진짜. 아, 늘긴 하네. 어, 그러니까. 얘 계속 배워요 얘. 그러니까. 아니, 오늘도 갈 거잖아 끝나고. 레슨 오늘도 봐? 오늘은 아마 그러면 야 오늘은 가지마. 오늘 가지마. 아 뭐야. 아유 우리 보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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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 보라 힐. 아 귤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티켓 한 달이라도 드려라. 와. 자 일단 예술 팀장은 어땠어? 어 무대가 다 애들 막 해줘 디렉트 해주고 했잖아. 아 그 원래 연습 때는 더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긴장감은 어쩔 수가 없기 그치. 때문에 이 정도는 감안했습니다. 아. 감안한 거 치고 진짜 잘했습니다. 아 네. 오케이 오케이. 아 팀장이 잘했다면 된 거지. 그치. 뭐, 나가서 뭐 라바 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잘했어 잘했어. 어? 네. 감기 걸려. 아, 하지 마. 아, 오늘 1등하면 보라 돼야 돼. 왜냐면 내가 같은 팀이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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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엔솔이 기회. 제가요? 엔솔은 공략이 다르겠죠. 아, 공략이 다르겠지. 예, 아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아, 와, 역시. 저희 우리 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1등 하게 해주세요. 와. 자, 야 그래도 이제 개건 오셨을 때는 우리가 척척 좀 하자 이거죠. 그렇죠. 좋게도 해주고, 어 간부들도. 맞죠. 자 일단은 아무튼 진짜 구보라 너무 나와줘 너무 고맙고, 와, 간부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자 이번에 순일 첫 번째 무대 했는데 두 번째 무대도 기대할게. 진짜. 네. 이렇게? 어.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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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너무 잘했어. 잘 준비하고. 어. 네. 안녕. 어 보라 고생했어. 안녕하세요. 아, 순이 진짜 잘한다. 음색 원탑인 것 같아. 진짜 음색이. 아 순이를 음색으로 만들어진 거지. 음색 하나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무대가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아시겠지만 이제 큰 거 옵니다. 네. 큰 거 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바로 댄스 팀의 블랙팀. 블랙팀. 블랙팀 나설 차례입니다. 일단 네. 블랙팀은 오마주를 제시. 네. 제시로 가수 제시님을 선정했고 네. 오마주라는 컨셉을 듣자마자 블랙만이 보여줄 수 있는 컨셉을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시라는 가수 댄스가 굉장히 걸크러시하다는 걸 알고 있었고 진짜 블랙만의 걸크러시 간지를 보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선택을 했답니다. 제시님의 줌 개건 예. 개건이 또 이제 레전드죠. 또 예. 개건 있습니다. 개건 개건이 누구죠? 어, 다니야 개건 다니 블랙팀의 첫 번째 무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하트 올려주세요, 형님들. 아, 이거 보고 싶었어. 반응이 많이 컸구나. 근데 진짜 잘해. 준비 매니저입니다. Lights, camera,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전다 땡겨 봐봐 기동 차지. He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확 가게
있지나 Always talking shit, know you like that 조지 마 악물지는 않을게 Yes, like that Hey, hey, pretty little thing Day and thing, I'll be right back 우리 모두 사진 찍기 위해 살아 나도 그린 이 맘 알아 우리 모두 관심 받기 위해 살아 나도 그린 이 맘 알아 Lights, camera, action, baby.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봐봐. 기동 차지. He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Baby, 확하게, 확대, 확실하게, I'm. 우리 모두 관심 받기 위해 살아. 나도 그린 이 맘 알아. Lights, camera, action, baby.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봐봐. 기동 차지. He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Zoom in, uh-huh. Zoom out, okay. Baby, 확하게, 확대, 확실하게, I'm. Wait, oh my god. I'm such a catfish. Oh! 와 간지다. 와, 아 멋있어. 와, 뭐야? 이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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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야? 멋있어. 어 씨. 이거 뭐야? 와, 다니야. 준민. 야, 준민아. 가짜 가짜. 준민아. 준민. 준민. 아 역시 피나 손같이만 다 사람들 사람 되는 건가? 아니 너무 잘했어요. 마라 소정님 환사 우측 와. 뭐야?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 형님 천사 우측 우측 뭐야? 와. 만수 날려 뿜뿜.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라톤 형 천사 우측. 야 어쩜 이겼어? 와! 만수 날려 뿜뿜! 와! 바로
소개가 왔습니다. 김상! 주민! 지금 사기 때문에 와! 지금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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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사기!
있나? 아,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형님. 좋아, 달려. 제발 달려, 뿜뿜. 감사합니다. 셋! 따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앞으로 좀만 가봐. 네.
야. 원으로 앉아. 원 지그재그 지그재그. 앞으로 앞으로. 아 일단 아니 근데 와. 아 진짜 다니 팬분들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 열혈까지 복귀했다. 와 이걸로. 와, 진짜 똥맞았는데. 아, 근데 너 방으로 들어가야 복귀야. 그래. 여기는 이제 또 그럴 수 있고. 수님 한마디. 여기로 온 걸 수도 있어. 어 맞아. 오세요. 어, 다닝이 참회하고 사과드리겠습니다. 형님 한번 또 들어와 주세요 제발. 네 들어와 줘. 고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줌 했는데 이게 중간에서 이제 개건 아무리 띄워주려고 해도 그래. 안 되는데 너가 춤을 그 잘 익혔도 막 잘해. 아, 너무 틀려가지고 아 근데 연습 때보다 잘 못해가지고.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연습 때보다 잘한 것 같은데? 진짜. 어 그래요? 아 잘했어 진짜. 아, 그게 진짜? 뭐 약간 이질감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었어. 아 정말. 어 진짜. 어, 다행이다. 정말 잘했다 이거. 아 진짜 잘했어. 아 근데 또 피나 언니가랑 또 이렇게 다 잘 알려줘가지고. 아 멤버들이. 우리 알아 피나 손 피나가 손 대면 애들 다 난리나. 아니 아까 포인트를 잘 알려줘. 어떻게 해야 춤이 잘 쳐 보이는. 그런 걸 알려줘. 그래서 약간 묻어갈 수 있었어. 예습 복습을 너무 잘해요. 아, 기본이지. 아, 역시 달라. 피나는 딱 진짜 화이트라 좀 미안한데 인적에서 화이트도. 피나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춤을 많이 춰서 약간 이제 준비된 자만 이렇게 누리는 거지. 와! 우리 뱅이 형님! 아, 좋아, 좋아, 좋아. 다니아 스타나 자라제이 키키키. 아,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뱅이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왕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니 잘했고, 뭐, 일단 뭐. 좀 이렇게 하면서 연습 과정이나 뭐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무대 그 후기? 후기? 일단 너무 걱정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제일 키도 작고 춤도 잘 못 추니까 그리고 연습하는 걸 봤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낄 틈이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 핀머니랑 이미 잘 알려줘. 그다음 미나 언니도 저 알려줬어요. 맞아요, 맞아요. 눈높이에서. 눈높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잘 쳐 보이는지 이런 거 포인트를 알려주니까 맞아. 또 그래서 잘할 수 있지 않았나. 그리고 우리 또 이런 좋은 무대에 참여하게 해주신 우리 남순 오빠.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나도 너무 고맙지. 너무 감사합니다. 어, 정말. 진짜. 멘트까지 100점이다. 감사합니다. 잘한다. 잘해 그런 거. 또 제가 또 이번에 블랙에 참여하게 됐는데 블랙 꼭 1등 해가지고 또 1등하면 뭐 혜택 뭐가 있죠? 일단 혜택 트로피랑 우승 상금 100만 원에다가. 오! 그리고 이제 지분도 있지. 지분? 아 지분? 지분도 있지. 오! 1등 해가지고 다들 잘 됐으면 좋겠어. 아! 아! 마음까지 예쁘다. 네. 저는 봤을 때 다닝님 춤도 춤인데 마지막에 표정 연기가 그러니까 그것도 핀머니가 다 와 그렇게 하라고 포즈 하나하나 다 터치해줬어. 야, 네, 잘 살려줘가지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아 근데 이 줌 안 돼. 우리 연습 때부터 잘하긴 했어 진짜. 맞아요. 아 진짜 다 잘한다. 이번에 우쭈가 처음 무대하는 건데 네. 어땠어? 저요? 아 진짜 직전까지 떨려 죽는 줄 알았는데 막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즐기면서 하는 제 모습을 봤습니다. 기대해라 가자. 너무 예뻐 우쭈가 너무 예뻐. 와 우쭈 처음인지도 몰랐어. 맞아 잘해 그 정도로 잘하지. 감사합니다. 잘 어울려고 너무 잘했어. 근데 들어오자마자 춤을 좀 잘 춰가지고 언니들의 시기 질투 이런 거 없었어요. 너무 잘해가지고. 어? 아 말해봐 말해봐. 경기가 있었나 보네. 아 말해봐. 아 없었습니다. 저희 경기는 없었어요 그런 거. 야 패기로 누르네 경기. 지난주 1등이야 누구보다 못 받아. 네. 아이 아니야 아니야. 술 먹고 선수 한번 해. 오케이. 네. 일단 오쭈가 축을 좀 원래 출 줄 아는 애고 아, 미나도 축 많이 늘었더라 진짜.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잘 추던데? 나는 구멍인지 몰라서 원래 구멍이었다 그러더라고. 맞아. 진짜 티 하나도 안 났어.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처음에는 못했지. 진짜 막 울고 그랬어. 맞아. 야 너 싸워서 울었어? 그니까 춤만 췄다 그러면 강민아 채팅 지분들이 한 80%. 맞아. 요즘 없어요. 강민아 이야기가 잘 없어요. 없어. 겸둥이도 원래 워낙 잘 추고 표정이랑 기가 막히잖아, 그치? 아우 아니면 약간 분위기 메이커야, 겸둥이. 춤 빼보니까 분위기 메이커더라고. 분위기 계속 띄워주면서 해주더라고요. 아, 경감이야. 또 백만둥이라서 잘 보여야 되거든요.
지금 뭐 며칠 안 된다고 150만 넘었어. 150만 동이었어? 어, 150만 동이야. 연락처 왜 안 주는데 그래서. 네, 그건 안 하는데. 연락처 주기로 하고 그냥 방종하는 거 같은데. 너도 역시. 너가 먼저 갔잖아. 근데 다니이가 저한테 연락 왔더라고요. 경룡이 폰번호죠. 본 냄새 기가 막혀. 아무튼 스타를 하고 있는데 다니이는 일단 뭐 다 스타 막 이런 것도 주최도 하고 맞죠? 약간 네. 열정이 좀 넘치는 거지. 어제 또 대회 끝나 이게 원래 사실 어제 어. 제가 입었어야 되는 옷이거든요. 스타 대회에서. 근데 이제 배송이 오늘 와가지고 마치 근데 또 여기 좀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야. 네, 잘 입었어요. 아, 잘 입었어. 잘 어울렸어. 어, 아, 맞아. 그런 거 잘하네 컨택을. 어. 일단 피나 팀장이 볼 때는 네. 누가 너는 물론 네가 1등인데 누가 좀 잘한 것 같아? 오늘 여기 줌 안에서요? 어, 줌 안에서. 아, 그 줌 안에서 보면 일단 그래도 옷주가 확실히 이 느낌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와 함께 투센으로 많이 배웠어요. 영광입니다. 아니, 표정 연기가 진짜 쩐더라. 표정이 너무 좋아. 감사합니다. 피는 아프니까 거의 박진영급이야, 얘는. 맞아. 오, 진짜 잘, 어. 잘 추더라고. 넘사가 됐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지, 이제.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 블랙티 그리고 개건으로 나와준 다니까지 해서 너무 고생했습니다. 멋지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다니 말 사랑해주세요. 고마워. 다니가 또 스승의 날이라고 또 최고의 선물로 줬네. 바이바이. 아, 그랬어. 우리 저희는? 잠깐 앉아서 얘기하고. 일단 블랙팀도 일단 첫 번째 무대, 지금 생각해보니까 첫 번째 무대 했거든? 네! 첫 번째 무대 했는데 역시 블랙답게 야. 보여줘서 너무 만족을 하고 근데 이게 제일 하찮은 무대 맞지? 네! 네. 맞아. 아 이거 하찮은 1번이잖아요. 무대 1번이잖아요. 와! 달려! 댕이 달려 붐붐! 아가 응애 아가야 와. 미쳤다. 가는 거야. 우리 두 번째 무대에 또 네. 지금 블랙팀이 33만 오! 아니 진짜 대박이. 그리고 우리 보내지 마. 나만 달려 붐붐. 와. 뭐 세월아. 아 세월 달려 붐붐. 감사합니다.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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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 달려 뿜뿜! 감사합니다! 세월이 언니! 아 세월 달려 뿜뿜! 감사합니다! 와, 아니 너 얼굴도 이뻐졌다 이거. 너만 달려 뿜뿜. 그래서 그 꼴등 한번 해봐야 돼. 맞아, 진짜. 저도 단순에 컸었어요. 아, 너만 달려 뿜뿜. 감사합니다. 와, 세월. 뿜뿜! 와, 미쳤다. 와, 진짜.
걸렸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와. 아, 진짜 고맙습니다. 미쳤다 민심. 와. 자, 아, 아니 불 블랙이 좀 집게가 좀 더 하고 있어. 와, 더 네. 하고 있어. 와, 와 대박이던데. 미나만 좀 오토바이 세핑이 어디든 중고 됐다. 야, 좀 바꿔줘. 어디든 중고 됐어. 야, 오토바이 너무 타면 손목이 아파. 와, 가태경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멘탈. 감사합니다. 와, 아니 잠깐만. 맞아. 야. 아, 태연이 날려 뿜뿜. 뭔데? 출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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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더 탐 치니까 바빠질 것 같은데 이제. 여기 따르려고요. 오케이. 자, 일단은 이렇게 해서 자, 이게 집계 중인데 약간 살짝 뭐 이렇게 밀려 가지고 2분 정도가 소요된다는데. 아, 진짜요? 그 정도로 와. 블랙 미쳤다. 근데 중요한 게 첫 번째 무대라는 거. 아직 리나 이쁘다 출석했다. 아 진짜요? 리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려 날려 날려.
아니요. 아니 뭐 아 지금 벌써 이렇게 첫 무대 아니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블랙까지 해서 다 첫 무대가 마음 이제 두 번째 무대 시작하는 건데 물 좀 먹어라 물. 네, 네. 감사합니다. 물을 마시고 싶었습니다. 이게 한번 제가 매니저랑 이게 매니저님이랑 손이 한번 꼬여가지고 쭉 올라갔어요 별풍선이 그래가지고 아 100개 감사합니다 디디 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절기네. 휴. 아 진짜 덥다. 레전드. 많이 덥네. 신기록이 몇 개냐고 물어보시는데 태기님이 태기 할아버니가 왜 물어보실까? 저희 1등 신기록. 아. 총신기록을 여쭤. 총신기록. 태기 형이. 누가 물어봤어? 태기 날려 뿜뿜. 누가 물어봤어? 태기 할아버니. 아 감사합니다. 아니요 안 힘듭니다. 전혀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진짜? 아 시원해. 야. 바로 해야 되는데 애들이 집게 중인데 조금만 매니저님 빠르게 해주세요. 네. 일단 원래 순유 그룹은 시간을 구애받지 않고 그냥 진행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맞죠? 일단 개그분들도 첫 무대를 좀 해야 되니까 그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와! 테디 형이 감사합니다. 테디 날려 뿜뿜. 그래. 아 그래요. 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지린다 진짜. 와 진짜 감사합니다. 1등 공약 있었나? 아니요. 아니 없었습니다. 건방지네. 아니. 그런 게 아니고. 뭐 무대로 이제. 무대로 보여준다. 춤출력. 무대로 멋있는 무대를 그렇죠. 보여주면 돼. 저희 소니콘이 원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지, 맞지. 보여드리고 받는다. 네. 네. 오, 멋있다 마인드. 농담이고 근데 순위를 걸었지만은 원래 저는 걸라고 얘기는 안 했습니다. 네. 자 일단 다 됐나요 매니저님들? 그래도 이거 보고 나가긴 해야지. 그렇죠. 한번 이제 꼬이지 말자 이제.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여러분 아시죠? 아 좋아 좋아 좋아요. 형 없어도 배 하나. 아 아닙니다. 저는 네. 저는 회장님과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대기 형님. 아 대리 날려 뿜뿜. 일보고 늦어서 미안. 아 아니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써도 된다고 키우. 그 방송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교과서 보고 공부하십시오. 교과서 보고 한 번 더. 하! 나도 나갔지? 아무 아니지로. 알았대 날려 뿜뿜. 끝난 줄 알았네. 디드버그 팔아야 되나? 아. 디드버그. 나 세월 날려 뿜뿜. 부탁할게. 아 오늘 지금 찍을게요. 역시 블랙은 무대가 공약이지. 아 덕이 달려 뿜뿜. 블랙 무대 자체가 공약이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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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오토바이 졸라 타서 터널 중인 거 왔어 지금. 아니 이게 미국 아시죠? 영어대기 형님도 도와주고 이제 매니저 이제 거의 미국 영어까지 형님이랑 세 명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와. 한 번만 한 번 살짝 꼬여가지고 올해 육녀야 육녀야 아 육녀야 아 육녀 달려 뿜뿜. 아 미쳤다. 그냥 막 쏴 버려. 그냥 망쳐버려.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거 40만 개 블랙. 와 뭐야? 지금 현재 40만 개인데 지금 아마 집계 계속되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터지게끔. 이거 김경준 골랐습니다. 야! 야! 어 맞아요. 빵 빵. 어 한 번 더 나. 우리가 신나. 아, 아 우리가 왜 입으로 불러요? 백만 동님. 한 번 더 나왔으면 아, 나오면 어필하고 싶다. 아, 아 내가 너희가 아, 얼마나 좋은지. 아 어필하고 싶다. 완료됐대. 완료됐대. 오! 지금 이게 맞아? 총? 누가 골랐다고? 아, 내가 골랐다고! 아 누님 오고! 아 누님 달려 부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가자! 이거 내가 골랐기로! 네! 아 내요 달려 부부! 가자 누님. 오케이 오케이. 아! 형은 이제 잔다 꿀지 하지 마요. 아, 아 고마워요. 모금 아, 선정 중요하죠. 모금 선정 원래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40만 9천 개로 와 압도적일 천부대에서 40만 개야. 천부대에서. 와 진짜 감사합니다. 외상왕 형님 감사합니다. 와. 한 번 더. 감사합니다. 날려 뿜뿜. 연금 선건다. 자, 41만 개 채워 가네요. 나 분명히 수고했다. 와, 와, 해면. 경둥이 배 기름통이야? 와, 아, 끊이질 않아. 그나마 가린 건데. 아, 아, 봤네. 지금, 아, 기름통 지금 가려고요. 아, 처음 아, 가야죠. 엔진, 엔진. 어. 자, 한번 1등으로 쭉쭉 달리고 있는데 화이팅 한번 하자. 화이팅! 다음 무대. 자,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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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쁘게 출발. 아니 아 이쁘게. 와 대단하다 푸. 와 아까 와. 뛰어라 달려 뿜뿜. 아 고마워.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자. 와. 대기 달려 뿜뿜. 이거 다음 번 스포 아니야 이거? 본방으로 오세요. 아. 중계방 계신 것 같은데 아 이제 인원을 늘려드릴게요. 네. 본방 갈게요. 오메가. 와. 대기 달려 뿜뿜. 와. 잘 쳤다. 아니 아니. 잘 쳐요. 와. 와. 아시라 달려 뿜뿜. 끝나고 나와서 아 이러는 거 아니지? 아 이런 거 아니지? 아 치료 받고 있잖아요 지금. 아 치료를. 와. 아 치료 달려 뿜뿜. 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하다. 자. 와 이제 미쳤다. 블랙팀 보내드려도 될까요 형님들? 와 보내드릴까요? 와. 아니. 님 미나야. 하나도 안 힘들어요. 와. 아, 미쳤다. 미쳤다. 와. 아. 오케이. 자, 오늘 블랙티의 두 번째 무대. 아. 기대해 주세요. 아, 아이고. 이거 첫 번째 무대였다는 거. 네. 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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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빨리 나가. 빨리 꺼져. 빨리 가세요. 이따 봐.